일부는 강제동원 사주하라. 일부는 윤석열을 통로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꿈꾸지 마라. 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식민지 전범 일본 도둑 윤석열이 퇴진하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이 퇴진하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윤석열이 몰아내자. 네, 지금 저희는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얼마나 분노스러운 존재들입니까? 강제징용 사과 제대로 안 하고 위안부 사과 제대로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독도까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섬 조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독도에 가려면 일본은 여권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권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에게 분노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우리 전체 대열이 일본 대사관 인근까지 최대한 집결하면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일본 대사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는 존재인지 일본을 지키는 존재인지 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향해서 서겠습니다. 3.1절 기념사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목숨으로 되찾은 나라를 다시 일본에 팔아넘기겠다는 매국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일본의 총독 아닙니까? 일본의 한국 총독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을 우리 촛불 국민들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함께 제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일본은 식민지 범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일본은 독도 도발을 당장 중지하라. 일본은 한반도 재침략을 꿈도 꾸지 마라. 일본은 강제동원 사주하라. 일본은 윤석열을 통로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꿈꾸지 마라. 일본은 한미일 전쟁 동맹을 중지하라.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총독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 대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제2의 이완용
윤석열을 몰아내자. 우리 민족을 되찾았던 우리 저 선조들의 민족 자주, 민족 독립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촛불 국민들의 함성을 질러보겠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향하여 민족 자주 독립의 함성 시작! 함께 노래 부르면서 행진 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함성 지르고 이어가겠습니다. 함성 시작!